일쑥가방 아저씨 익명으로 보내셨습니다. 제가 학창시절 학교를 가기 위해 버스를 타고 등교를 하고 있었죠. 저는 습관처럼 맨 뒤에 앉아서 바깥을 보고 있었고요. 버스를 타고 두 정거장 정도로 갔을 때 어떤 한 아저씨가 버스를 탔는데 그 아저씨는 TV에서만 보던 그런 무서운 형님들의 차림이었습니다. 바지는 가죽으로 된 듯한 승마바지에 위에는 현란한 무늬의 나일론 셔츠, 두꺼운 목에는 번쩍이는 금목걸이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왼손에 가죽으로 된 검정색 일쑥 가방을 끼고 계셨어요. 여기다 겨드랑이에다가 그 아저씨는 요금을 내고 제 앞자리에 쪽벌로 앉으셨고 그때 그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또 랄랄랄랄라 어찌나 목소리가 크고 허세가 가득한지 전화 내용이 다 들렸어요. 뭐? 또 돈을 빌려달라고? 안 돼! 너 이 자식이 뭐 2천? 2천이 무슨 개 이름이야? 어? 저번에도 3천 빌려달라고 해서 내가 빌려줬고 또 그 전에 5천 빌려달라고 이게 뭐야 이게? 분위기가 정말 험악하고 무서웠어요. 말하는 단위부터 3천에 5천에 제겐 허공할 만한 액수였죠. 뭔가 대단한 사업이라도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잠시 후 아저씨가 또 한 번 버럭대며 너 이 자식이 이미 8천을 빌렸는데 이번에 또 2천까지 총 만 원이야, 어? 총 만 원이야, 어? 알았어? 이게 지금 이제 이천이 야 재밌다. 이천 너 꼭 갚아? 자 총 만 원이야 이게 사람이 안 치자 이게 지금. 말이야 꼭 갚아야 돼 어? 그러더니 아저씨 내릴 때 교통카드도 정확히 삑 찍고 내리셨어요. 아이, 어이없다. 좀 많이 어이없네. 정말 재밌는데요 저는. 익명을 요구한 사연입니다. 때는 바이오로 90년대 초반 저희 집에 있었던 사건. 그때 저희 가족은 먼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집에 이사를 간 뒤 유독 자주 오는 전화가 있었으니 따르르르르. 네 여보세요. 중국집이죠? 여기 짜장면 두 개만 갖다 주세요. 땡땡빌라요. 아 이건 잘 먹고 좋네요. 여긴 중국집 아닙니다. 또 몇 시간 뒤에 네 여보세요. 거기 중국집이죠? 탕수육 큰 거 하나랑. 중국집 아닙니다. 도대체 이사 오면서 저희가 중국집 전화번호를 얻어온 건지 뭔지 하루에도 열몇 시간 넘게 중국집 찾는 전화가 왔어요. 날마다 계속되는 전화에 아버지는 몹시 화가 내셨습니다. 아 진짜 중국집 아니라니까 승질나 진짜 화난다. 아 짜장난자 우리도 짜장면 시켜먹자 중국집에. 중국집에 전화해. 어이씨. 아버지는 평소 짜장면을 엄청 좋아하셨거든요. 저희 몇 가지를 시켰고 곧이어 배달원 아저씨에게 아버지는 아 진짜 우리 집에 중국집이 아니라는 전화가 얼마나 오는지 몰라요. 그거 뭐 말할 수가 없어서 그냥 하는 짜장면 말이야. 그런데 아버지 말을 듣던 아저씨가 갑자기 곰곰이 생각하더니 저 그러면 저희 전화가 다시 오시면 끊지 마시고 저희 가게로 연결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어? 뭐요? 그러니까 그 주문을 받으시고 다시 저희 가게로 주문을 넣어줄 수 있으실까 해서 말입니다. 그 아저씨는 천재였어요. 아버지는 좀 귀찮아서 마땅치 않았지만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저희 집에서 시키실 때 서비스도 팍팍 드리고 짜장면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콜. 바로 콜. 그렇게 저희 집 전화기 옆에 메모지와 볼펜이 놓이게 됐어요. 영업이 시작됐군요. 네 여보세요. 아이고 또 잘못 그러네 죄송합니다. 아 중국집 맞습니다. 중국집 맞아요. 아 그래요? 그럼 여기 땡땡빌라 이현데요 짜장면 두 그릇만 배달해 주십시오. 네네. 저희 가족은 주문을 적었다가 전화를 끊고 다시 저희 단골 중국집으로 다시 전화를 걸어서 대리 주문을 넣었어요. 땡땡빌라 몇 회고 짜장면 두 그릇 배달해 주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먹으려고 저희 집에 짜장면 한 그릇을 시켰는데 그래서 짜장면 한 그릇에 서비스로 탕수육이 나왔어요. 어? 짜장면 한 그릇 시켰는데 탕수육이 서비스예요? 아 그럼요. 매출을 팍팍 올려주는데 이 정도는 당연하죠. 그때부터 아버지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되셨어요. 전화 받으실 때마다 네 반갑습니다 땡땡 반점입니다. 그렇게 아버지는 다시 이사가기 전까지 그 배달 아저씨와 1년간 바쁘게 콜라보를 하셨어요.
친구들 만나실 때도 집을 비우지 않고 늘 불러서 시켜드셨어요. 땡땡 반전과 저희 집 멋진 콜라보 재미있는 추억입니다. 해주셨습니다. 야, 이런 경우다 있구나. 그냥 그 중국집 전화번호 가르쳐준 편했을 텐데. 먹으려고 하니까 이제. 예. 예, 예, 예. 커미션이 있으니까. 커미션이 있으니까. 예. 탕수육 커미션 때문에. 바로 콜. 콜. 가끔 뭐 뉴스한테 이딴 것도 오겠죠. 네. 훌륭하시네요. 아, 양장필 좋아합니다. 실적 저는. 떨어지면 안 갔다 주고 막. 네. 요즘 저 이번 달 마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요즘 좀 실적이 떨어졌어요. 조성문 씨의 사연입니다. 조성모 씨요? 문 씨요. 문 씨요. 조성문 씨. 왜, 설날 외모전. 설날 외모전? 우와. 설날 다모인 친척들과 쑥쑥하게 TV만 보고 있는데 이런 표현을 쓰네요. 쑥쑥하게 TV만 보고 있다. 예? 어색하게 뭐 그냥 무슨 표현인가요? 쑥쑥하게. 참, 처음 들어. 쑥스럽고 쑥스러운 걸 쑥쑥하다고 하지 않나요? 키 크고 있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쑥쑥. 그런 거군요. 어색하게 쑥스럽게 쑥스러우면서 또 그렇게 쑥쑥하게 처음 들어보네요. 쑥 먹었나? 친척들과 쑥쑥하게 TV만 보고 있는데 얄밉기로 소문난 형수님과 더 얄밉기로 소문난 고모가 서로의 외모를 평가하며 치고받기 시작했습니다. 아, 쑥쑥해. 재밌겠다 이거. 쑥쑥했겠네. 와. 재밌겠다. 형수님과 더 얄밉기로 소문난 고모가 먼저 형수가. 어머, 고모님 쌍수하셨네요. 고모, 고모. 그래. 어머, 요즘은 장윤주처럼 쌍꺼풀 없는 게 대세인데 너야말로 좀 해야겠네. 보는 사람이 아주 답답해 죽겠다야. 1라운드부터 아주 심상치 않아 보였는지 엄마는 자리를 피하시더군요. 피, 말리지 않고 피해. 형수님은 질세라 또 받아쳤어요. 그래도 전 아직 보톡스는 안 맞아도 되겠더라고요. 젊으면 안 맞냐? 못생기면 맞아야지. 젊다고 안 맞는 게 아니고 못생기면 맞아야 되는 거야. 역시 우리 고모 나이 드셔도 그 입은 아주 정말 쌩쌩하시더라고요. 형수님은 당황한 듯 고모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보며 공격 루트를 찾기 시작했어요. 고모님은 안경을 좀 벗는 게 좋겠어요. 넌 안경도 못 쓰잖아. 콧대가 없어서 철철 흘러내릴걸. 고모님 입술색이 너무 어두워요. 넌 매운 닭발을 먹었냐? 입술이 너무 시뻘게. 눈썹도 너무 짙어요. 촌스러운데. 문신한 거야. 그렇게 한참을 두 분이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데 우리 집 가장 어린 초등생 조카가 TV에서 개그 프로그램을 보며 따라서 흥얼거리는 한마디. 도찐개찐! 도찐개찐! 그 한마디로 긴장이 있던 친척 모두 거기서 빵 터졌고 두 분의 외모 배틀도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아유, 고모님이 그냥 못생기면 맞아야지. 진짜 웃긴다. 젊으면 안 맞냐? 못생기면 맞아야지. 어? 못생긴 주제에 열 방을 맞아야 되겠구나. 최요셉 씨가 최요셉 네 국수집인데요 어제 어떤 국회의원분과 보좌관이 오신 거예요. 저희는 잔뜩 긴장한 채로 국수를 드렸습니다. 근데 갑자기 국회의원께서 셀프 현금 지급기 앞에서 이 기계는 국세청에 보고가 되냐고 물어보셨고 국수 이렇게 그 돈 넣어가지고 쿠폰처럼 나오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군요. 국세청에 보고가 되냐고 물어보셨고 당황한 주방 아주머니는 겁이 난 목소리로 말을 했습니다. 아니 저 국세청은 아니고요 주방으로 보고됩니다. 당황하셨겠네요. 손님이 주문하면 주방으로 전표가 나오는 시스템이거든요. 설명을 들은 국회의원과 보좌관은 말없이 가게를 나갔어요. 다시 못 볼 것 같아요. 아주머니 너무 순박하시다. 좀 더 좀 조심스럽게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네, 겁난 거죠. 겁먹어서. 국세청에
보고가 돼야 되는 줄 알고 물어보시니까 주방으로 보. 국세청은 아니고요. 주방으로 보고가 됩니다. 웃긴다. 홍성일 씨, 형님 할 수 있어요 라는 제목으로. 저희 아버지는 7남매 중 6째라 큰 고모와 30살 가까이 나이 차이가 납니다. 말이 누나지 거의 어머니죠. 네, 저희 아버지는 7남매 중 6째 큰 고모와 30살 가까이 차이. 저한테는 고모가 아닌 할머니처럼 느껴질 정도예요. 아, 이번 설에 큰 고모님 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큰 고모께서 이제 갈 때가 됐어. 갈 때가 됐어. 몸도 안 따라주고. 에휴. 이런 얘기를 계속 하시더라고요. 또 큰 고모님 댁 거실에서 할머니를 모신 공원묘지가 저 멀리 보이는데 그 산을 보며 큰 고모가 나도 어여 가야 하는데 갈 수가 없네. 어여 가야지. 에휴. 이런 한탄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앞 내용을 하나도 모르는 어머니께서 아주 해맑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형님 그런 소리 마세요. 나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럼 갈 수 있어요. 그렇게 하셔야죠. 그런 소리 마세요. 모두들 당황해서 멍하니 어머니를 쳐다봤어요. 어머니를 계속 이어나가시죠. 아 형님 한 걸음 한 걸음 그냥 시작하시면서 그렇게 노력하시면 금방 가실 수 있는 겁니다. 자 얼른 가셔야죠. 어머니는 그 큰 고모의 한탄을 공원묘지에 못 갈 것 같다는 뜻으로 해석하신 거죠. 저희 어머니는 졸지에 모든 어른들 앞에서 큰 고모님을 저승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고 계셨어요. 어머니 덕에 온 친척들이 크게 한번 웃었네요. 아유 재밌었네요. 익명을 요구했습니다. 낮에 혼자 집에 있는데 띵동 초인종이 울렸어요. 중국집입니다. 식사 시켰죠? 식사요. 네, 저 안 시켰는데요.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고 인터폰을 끄는데 순간 배가 고팠어요. 아 이거 이런 데 있어요. 있죠. 예. 네. 진짜 웃긴다. 생각해보니 점심은 먹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하고 현관문을 열어봤더니 배달기사분이 주문과 배달에 문제가 생기는지 복도에서 중국집과 통화를 하는 것 같았어요. 뭐야 407호 맞아? 여기 안 시켰다는데? 옆집 408호도 안 시켰대. 아유 뭐야. 아씨 알았어. 하고 통화 끝나길래 난감한 배달기사분과 허기진 제 공복을 해결하기 위해 제가 슬쩍 물어봤습니다. 저기 아저씨 그 뭐예요? 다시 가져가시는 거면 제가 사 먹을게요. 하는데 그 순간 옆집 현관문이 열리면서 옆집 여자도 얼굴을 내밀며 아저씨 그 제가 사 먹을게요 하는 거예요. 평소 알고 지내지는 않았지만 몇 번을 봐도 서로 인사도 없길래 좀 마음에 안 들어하던 옆집 여자였는데 판을 끄고 끼어드는 것 같아서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아, 참 별일이 다 있네. 허탕 치고 가는 줄 알았는데 두 분이 다 뜻이 있다고 하니까 잘 됐네요. 어차피 두 그릇이에요. 짜장 하나 짬뽕 하나 알아서 골라요. 하는데 이건 아니다 싶어서 제가 손을 들었어요. 아니 아저씨 그건 아니죠. 제가 먼저 문을 열고 먹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선택권은 저한테 먼저 줘야죠. 이게 뭐야? 하는데 순간 배달기사분도 아차하는 표정이었어요. 저는 그럼 그렇지 하고 짜장을 먹겠구나 하려는데 옆집 여자가 팔짱을 끼고 나서며 이러는 거예요. 저기요 초인종은 우리 집 먼저 눌렀잖아요. 뭐야? 아니 이건 또 어느 동네 법이야. 초인종 누른 순서가 그게 뭐라고 그것 가지고 들고 오면서 짜장 짬뽕을 정하겠다는 그 얄미운 심보가 가당치도 않아서 저도 팽팽하게 맞섰어요. 그러자 아저씨가 아 나 참 살다 대 살다지 별일을 다 겪네. 아니 아줌마들 이거 다 드시는 건 고마운데 빨리 정해서요. 짜장이고 짬뽕이고 이거 다 불어터지면 맛이 없어요. 어떻게 뭐 가위바위보로 할까요? 가위바위보? 하는데 옆집 여자가 좋아요 하며 준비 자세를 취하더군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 네, 이렇게. 현관문 앞에서 가위바위보를 시작했어요.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연달아 똑같은 패를 내는 바람에 영업부 가위바위보를 외치고 또 외쳤어요. 도대체 옆집 여자가 둘 중 뭘 먹고 싶은지 알 수도 없었지만 이미 자존심 싸움이었어요. 그러다 드디어 와 이겼다 내가 먼저 나 짜장면. 그게 뭐라고 환히 넘쳐있는데 갑자기 배달기사분이 휴대폰 울렸어요. 뭐 307호? 아씨 야 똑바로 전해줘 이제. 너 때문에 여기저기 가위바위보하고 난리 났어 지금 여기 이거. 지금 내가 307호로 가위바위보하고 지금 아줌마들끼리 싸우고 난리 났는데 307호로 가면 어떡해. 끌어! 하더니 아저씨는 짜장짬뽕의 진짜 주인을 찾아서 떨어버렸어요. 어 뭐야? 아들이 남겨졌을 거 아니야? 너무 웃긴 건 알고 보니 옆집 애는 짬뽕을 먹으려고 했대요. 아. 도대체 우리 두 사람은 그날 거기서 뭘 한 걸까요? 아 이거 어떻게냐? 야 애매하다 사연이. 문 닫고 들어갈 때 되게 이상했겠다. 그러니까. 근데 예, 들어가세요. 가고 나서 그런 거잖아. 못 먹을라 그랬어요. 난 짜장이요. 난 짬뽕이었는데. 그리고 굉장히 수줍게 들어갔을 거 아니야. 친해졌겠네요. 그 옆집 분이랑. 아유 웃긴다. 자 익명을 요구해주신 사연입니다. 제 대학 선배이자 친구가 갓 전역하자마자 있었던 일입니다. 복학하고 학교를 다니던 중 예비군 훈련 통지가 왔는데요. 군화를 찾을 수가 없었답니다. 친구는 대수롭지 않게 먼저 군대를 갔다 온 친구에게 빌리려고 전화를 했어요. 야 군화 좀 빌려줘. 에이 바빠 죽겠는데 진짜. 나 내일 아침 출근하니까 원룸 현관에 두고 간다. 네가 가져가라. 그렇게 제 친구는 아침 일찍 아버지 차를 신나게 몰고 다른 친구의 원룸을 향했죠. 친구가 알려준 비번을 찍고 문을 열자 까만 비닐봉지에 곱게 싸진 군화가 보여 번개와 같이 낚아챘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신나게 예비군 훈련장에 도착해서 군복을 입고 군화를 신으려고 봉투를 열었는데 거기엔 롤러스케이트가 롤러스케이트를 들고 있는 친구를 보자 중대장 자네 지금 뭐하는 건가? 당황한 친구는 바퀴 뗄까요? 아, 바퀴를 넣고는 훈련을 못하죠. 아, 센스 있으시네요. 예. 아, 바퀴 뗄까요? 예, 바퀴 싫으면 예. 굉장히 특수부대인가 보네요. 자, 익명으로 보내신 분입니다. 24시간 점집의 비밀. 점집 24시간 점집. 점집이 24시간 점집이 있습니까? 편의점도 아니고? 전 모르죠. 편의점집? 자, 언니가 겪은 실화라고요. 땡땡 아파트 상가에 미용실을 오픈하게 된 언니가 처음 하는 장사라 걱정돼서 용하다고 소문난 점집을 찾았대요. 입구에 24시간 영업이라는 문구가 있길래 속으로 아니, 도대체 얼마나 장사가 잘 되길래 점집을 24시간을 해? 잠깐만 안으로 들어갔어요. 잠시 후 얼핏 봐도 연세가 지긋하신 점쟁이 할아버지가 언니를 바라보며 다짜고짜 비호감이야! 이게 뭐야? 비호감이야! 첫마디 비호감이라는 언니는 기분 나쁜 티를 퍽퍽 내면서 네? 그런데 이어진 점쟁이 할아버지 그 얼굴로 장사가 되겠어? 절대 안 되지! 망해! 망한다고! 언니 속으로 내가 장사할 걸 어떻게 알았지? 완전히 신기한데? 싶어 진지하게 말했어요. 솔직히 미용실이 오픈할 건데 그럼 어떡해요? 한 달만 기다려. 그리고 지금 당장 쌍수해! 그리고 마지막에 한마디를 더 하더랍니다. 더 볼 거 없으니까 한 달 뒤에 부기 빠지면 다시 와. 알아들었어? 비호감이야! 점쟁이 할아버지의 카리스마에 할 말을 잃은 언니는 가게 오픈을 한 달 미룬 뒤 당장 쌍수 예약을 하고 다음날 눈수술 바로 했대요. 그리고 한 달 뒤 그 점집을 다시 찾아갔어요. 조금 늦은 밤시간이었지만 24시간이라 영업을 하고 있었고 잠시 후 점쟁이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점쟁이 할아버지가 언니를 못 알아보더래요. 왜? 아니 그냥 누구야? 야 무슨 일 왔어 여기를 왜? 그래서 한 달 전 상황을 설명하고 짜증 섞인 목소리로 아니 쌍수하고 복귀 빼고 오라면서요. 그러자 언니를 이상하게 바라보시더니
잠시만 기다려. 아시면 뒤쪽에 있는 쪽문으로 들어가시더랍니다. 잠시 후 쪽문이 열리더니 점쟁이 할아버지가 나오더래요. 그런데 그때 처형은 자신의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대요. 점쟁이 할아버지 뒤에서 똑같이 생긴 또 다른 점쟁이 할아버지가 나오더래요. 그러더니 그중 한 분이 그렇지! 그만하면 됐어! 쌍둥이야? 쌍둥이야? 장사 시작해! 이제 돈 벌어! 어? 쌍둥이야? 그렇게 얘기해서 쪽문으로 다시 확 들어가 보시... 그래도 24시간 하는구나. 12시간씩 일하러. 이교대로 이교대로. 아, 두 분 쌍둥이 할아버지였던 거예요. 점집이 24시간 이유가 밝혀지는 순간이었죠. 이교대로 영업을 하다 보니 가능했던 거죠. 황당했지만 거짓말처럼 미용실엔 손님이 끊이지 않고 계속 잘 되고 쌍수 덕분인지 미용실 손님과 인연이 되어 결혼까지 하게 됐어요. 이야. 와, 언니는 이 모든 게 쌍둥이 점쟁이 할아버지 덕이라며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답니다. 익명을 요구한 사연입니다. 사연이 구린 거죠. 제가 방향제 업체에 다녔을 때 일입니다. 방향제 업체 다녔대요. 제 위로 과장님 한 분이 계셨는데 여름휴가를 저보다 먼저 갔다 오셨는데 휴가 복귀 전날 1박 2일 지방 출장권 때문에 과장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딸랄랄랄랄라. 여보세요. 과장님 저 재영인데요. 휴가 잘 다녀오셨습니까? 나야 잘 다녀왔지. 근데 왜? 내일 출장 간 거 그 물건 챙기고 있는데 뭐 특별히 신경 쓸 거 있으신가 해서 전화드렸습니다. 가만 보자. 그 땡땡 업체에서 향이 좀 독하다고 하니까 이번엔 다른 걸로 가져가 보고 그 외에 다른 업체는 기존 향으로 가면 될 것 같아.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저 준비하고 퇴근할게요. 근데 과장님 지금 뭐 하세요? 그러자 과장님이 작은 목소리로 만날까? 평소 과장님이 저를 참 많이 아끼고 좋아하는 건 알겠는데 내일 새벽에 같이 출장까지 가는데 오늘 밤에도 저를 보고 싶다는 말씀이신가? 한잔하고 싶은 건가? 그래서 지금요? 왜? 그럼 안 돼? 하시는 거예요. 전 좀 당황스러워서 그럼요. 내일 새벽에 출장 갈 건데 지금 둘이 와서 만나서 뭐해요? 술 드시고 싶으세요? 그러자 갑자기 과장님이 지금 만날 거라고! 하면 짜증을 내시는 거예요. 응? 전 당황스러웠지만 그래도 애써 달래려고 과장님 술 드시면 형수님이랑 드세요. 저도 보고 싶으셔도 좀 참으세요. 내일 보잖아요. 그러자 나 지금 마늘 깐다고. 지금 마늘 까? 지금 마늘 까? 지금 마늘 까? 지금 마늘 까? 마늘 깐다는 과장님을 제가 더 열받게 했던 거예요. 지금 마늘까? 과장님은 화가 났던 거죠. 마늘 까고 있는데 마늘까? 자꾸 만나자니까 뭐 자꾸 만나려고 그래요. 마늘 까! 지금 마늘까? 과장님 정말 죄송했습니다. 진짜 그 짜증난 투로 그냥 아무렇지 않게 지금 마늘까? 지금 마늘까? 만날까처럼 들리네요. 저 마늘 피자 먹었는데. 식은 피자 대마왕 최지훈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도희 씨. 조회수 이렇게 많지? 27건. 전 못생겼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일단 7만 원 드리겠습니다. 네. 더 받으실 것 같은데? 돈도 없습니다. 10만 원! 동네 성형외과에 점을 빼러 갔어요. 점만 뺄 거라고 코디에게 이야기하고 의사선생님과 상담을 했습니다. 근데 저를 보신 선생님이 방이 아주 지저분한데 휴지 몇 조각 줍는다고 표가 날까요? 저는 표도 안 날 휴지 몇 조각 줍고 집에 왔어요. 제가 점 뺀 건 가족도 몰라요. 와, 방이 아주 지저분한데 휴지 몇 조각 줍는다고. 예, 깨끗해질까요? 대단하시네요. 자, 글쓴인 익명. 그 남자와의 소개팅. 3년 전 제 친구는 영미 제 친구 영미가 저에게 소개팅을 추천해 줬어요. 친구의 말에 의하면 잘생겼고 와우 키도 180에 와우 반응 좋아요.
집에 돈도 많은 완벽하지만 말주변이 유독 없는 남자라고 하더군요. 다들 그렇게 생각했지만 저는 그게 무슨 문제냐며 뭐 만나보겠다고 했죠. 그리고 소개팅 날 안녕하세요. 어머 안녕하세요. 정말 혼남이시네요. 네. 어머 자기 입으로 혼남이라고 인정하는 거지 마. 죄송합니다. 아니 농담이에요. 취미는 뭐예요? 갑자기 침묵이 흘렀고 10초쯤 지났을 쯤에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건 그렇고 패션 센스가 참 좋으시네요. 네. 근데 여기 경치가 되게 좋네요. 네. 저는 좀 짜증이 나서 혹시 내 말고 다른 말 뭐 할 줄 아는 거 좀 모르세요? 또 10초간 침묵이 흘렀어요. 아니요. 살짝 열받은 저는 말을 안 하기로 했어요. 그래야 남자가 말할 것 같아서 그렇게 말없이 1분이 지나고 2분이 지나고 5분이 지났어요. 10분이 지났어요. 남자도 이건 아니다 싶었는지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저 끝말잇기 하실래요? 아유 아이템 좋아요. 오 할 말 없을 때. 아 이거 아주 좋아요. 지금 느낌이 네. 리마리오네요. 네. 어이가 없었지만 힘들게 꺼낸 말이니 하기로 했죠. 수박. 박치기. 또 했어. 하긴 했어. 기지개. 개나리. 리본. 15분간 랠리가 계속됐어요. 참 웃긴다. 둘이 앉아갖고 초면에 만나갖고 소개팅 남은 남들에게 승부욕이 강하더라고요. 결국 소개팅 남의 바지락으로 끝말잇기가 끝나버렸어요. 또 5분간의 침묵이 이어졌죠. 결국 소개팅 남이 저 끝말잇기 한 번 더 하실래요? 이게 뭐야? 끝말잇기 하려고 만났어. 결국 또 10분간이 끝말잇기를 했고 끝나자마자 침묵이 또 이어졌어요. 전 혹시나 끝말잇기를 또 하자고 할까봐 이제 끝말잇기는 그만하죠. 소개팅 남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또 침묵이 흘렀죠. 저도 일부러 침묵을 이어갔어요. 저 남자가 그 다음에 무슨 말을 꺼낼까 정말 궁금하더군요. 5분 뒤 그 남자가 땀을 뻘뻘 흘리며 하는 말에 빵 터졌습니다. 그럼 나라 이름 대기하실래요? 어이가 없었지만 순수한 남자의 모습이 또 귀엽더라고요. 결국 이 남자가 사귀게 됐고 근데 지금까지 인연을 이어오고 있어요. 말주변도 조금 늘었죠. 예전엔 네 밖에 못했는데 지금은 맞아요. 나는 말도 할 줄 알아요. 요즘 이런 남자 없지 않나요? 자 익명을 요구한 사연입니다. 회사 팀장님과 점심 식사를 하고 차를 한잔 마시던 중 그런데 경북 예천에서 농사를 짓고 계신 팀장님 부모님 댁에서 급한 전화가 왔어요. 네 어머니 어쩐 일이세요? 네? 천천히 말씀해 보세요. 누가 아버지를 밀어요? 많이 안 다치셨어요? 당연히 그렇군요. 다시 전화 드릴게요. 들어가세요. 저도 덩달아 놀라가지고 누가 아버님이 밀다니 괜찮으시대요? 아버지가 점심 드시고 노래 나가시는 길에 다리 밑에서 그 마을 청년들이 그 담배 피고 있길래 뭐 막 혼을 내셨나 봐. 이 대낮에 얼음 보고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뭐 담배 핀다고 말이야. 그러다가 시비가 붙어갖고 마을 청년이 아버님을 이렇게 살짝 밀쳤나 봐. 세상에 이런. 근데 아버님 연세가 80이 넘으셨어. 근데 다리에 힘이 없어져갖고 그냥 엉덩방을 찌셨나 보네. 아 다행히 크게 다친 건 아니고 그냥 멍만 좀 들으셨대. 멍이 멍이 잘 나오시겠는데요? 전 그 얘기만 듣고 너무 흥분해서 아니 뭐 그런 나쁜 놈 있습니까? 연로하신 어르신을 도대체 그 청년이 몇 살이래요? 지금 부모도 됩니까? 싹수가 노란이 몇 살인데 그래요? 그 우리 마을 청년 그 작년에 환갑이시지 올해 64이시지 아마 그 청년이신데 팀장님 아버님 동네는 아주 작은 농촌마을로 어르신들만 살고 계셨고 60 넘은 할아버님들이
젊은 청년에 속할 정도로 고령분만 계신 거죠. 할아버지 뻘이를 마을 청년 어르신 제가 연세도 몰라보고 막말해서 죄송합니다. 여든 된 노인이 60 넘은 노인한테 담배 피우고 있다고 보라는 거지. 너 담배 안 꼈마? 이런 거 아니야 지금. 아니 좀 피게요. 꼰마 자식아. 이 자식 어른 지나가는데 이 자식아. 아 왜 그러세요? 머리에 피도 안 마르게 생각해보면 이게 되게 웃긴 거예요. 이게 할아버지가 묘사가 됐으면 굉장히 재밌을 뿐만 한 사연이었는데 자 6만 원 드리겠습니다. 전 7이요. 저도 7이요. 7만 원입니다. 재밌네요. 읽으세요. 네. 익명을 요구해 주신 분입니다. 신랑과 애들을 재우고 치맥 한잔하며 드라마를 보고 있었어요. 아우 치맥 좋죠. 그런데 깊고 깊은 산속에서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을 하염없이 찾아 헤매는 거였어요. 그러다 결국 찾아서 여주인공을 구해내는 그런 스토리였죠. 아 역시 드라마야. 저렇게 넓고 깜깜한데 어떻게 사람을 찾아. 제가 이렇게 한마디 했어요. 그러자 신랑이 왜? 네가 저렇게 산속에서 헤매면 내가 너 못 찾을 것 같아? 나도 당신 찾을 수 있어 얼마든지 라고 신랑이 자신있게 말하는 거예요. 늘 왼수 같던 남편이 왠지 따뜻해 보이고 멋져 보였어요. 그래서 진짜 오빠가 나 찾을 수 있다고? 저렇게 깊은 산 속에서 어떻게 찾을 건데? 라고 사랑 가득 담긴 눈빛으로 신랑을 쳐다봤어요. 그러자 신랑이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찾을 수는 있는데 나는 안 찾지. 나는 안 찾지. 찾을 수 있지만 안 찾는 거야. 못 찾을 것 같아. 그렇지만 안 찾아. 안 찾지. 속상한 얘기네요. 장미자 씨. 장미자. Don't worry, be happy란 제목으로. 나이 46세. 시집도 안 가고 혼자 사는 친구가 있어요. 어느 날 친구는 개 두 마리를 입양해서 이름을 뭘로 지을까? 흔한 개 이름을 말 특이하게 좀 짓고 싶은데 한 오랜 고민 끝에 걱정 마 행복해질 거야 라는 좋은 의미의 돈어리 비해피로 개 한 마리 이름은 순놈은 돈어리 앞놈은 비해피 이렇게 돈어리야 비해피야 그런데 어느 날 청소를 하느라 잠시 현관문을 열어놓았는데 글쎄 이 개 두 마리가 감쪽같이 순식간에 없어진 거예요. 놀란 친구는 맨발로 뛰어나가 오피스텔 복도를 마구 뛰어다니며 개 이름을 불렀어요. 도놀이야 비에피야. 도놀이 비에피 도놀이 비에피 도놀이 비에피 와우와우 도로리 예비. 그런데 얼마 후 오피스텔 관장 관리 소장님이 친구 앞에 나타났어요. 소장님은 신발도 신지 않은 맨발에다가 눈물 범벅이 된 엉망진창의 얼굴을 한 친구를 이상한 눈으로 아래 위를 훑어보시면서 여기 삽니까? 아니면 뭐 어디 다른 데서 왔습니까? 친구는 같이 개들을 찾아주겠다 싶어서 울먹거리며 대답했어요. 여기 살아요. 예, 여기요. 제발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관리 소장님이 다시 한번 그럼 일단은 너무 그저 급한 것 같으니까는 그것부터 해결하고 봅시다. 자, 나를 따라오고 있어. 친구는 이렇게 발벗고 나서서 개를 찾아줄 제스처를 하는 소장님이 너무나도 고마웠어요. 그래서 소장님을 따라갔죠. 그런데 소장님이 안내한 곳은 관리실 직원용 화장실이었어요. 응? 여전히 울먹거리며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는데 소장님이 그 버튼 들어가서 일부터 보고 나와서 에? 네? 지금 무슨 일 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소장님 말 아니 그거 뭐, 아까 그 똥이 급하다고 똥이 급하다고 소리치면서 막 돌아다녔다면서요. 나는 저 주민신고를 받고 출동한 건데 어? 똥이 급하다고 그래도 화장실 데리고 왔잖아요 지금. 알고 보니 어떤 할머니가 관리실로 전화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보소! 어떤 정신나간 미친 여자가 똥마려 배아파! 똥마려 배아파! 똥마리 배아파!
하면서 맨발로 건물을 뛰다니고 있으니까 버텨 와갖고 어떻게 좀 해주소. 무서워가 죽겠어요. 라고 신고를 했대요. 아우 도놀이 VIP는 어찌 됐냐고요. 관리실 화장실 다녀오니까 집에 개들은 알아서 들어와 있더랍니다. 자, 8만 원이요? 저도 8만 원이요. 아, 8만 원이요. 8만 원입니다. 올려주세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읽어주세요. 그게 제일 웃기다. 김혜란 씨의 사연이에요. 재밌게 부탁해요. 네. 유치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입니다. 며칠 전 학원 버스 안에서 아이들 대화를 듣게 됐어요. 7살 남자아이 셋이서 야 너 또봇 본 적 있어? 어 또봇. 어 그거 되게 재밌지. 맞아 나도 재밌었어. 이런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근데 옆에서 듣던 5살 아이가 끼어들며 아 그거 나도 알아. 그러자 7살 아이가 확 어이없어 하더군요. 네가 그걸 봤다고? 네가? 어이씨 그래 나 그거 진짜 많이 봤거든. 너 몇 살인데? 나 5살이다. 그러자 남자아이가 콧방귀를 끼면서 야 그거 칠금이거든 칠금? 5살인데 네가 어떻게 봐 네가? 아이들도 지킬 건 지키나 봐요. 칠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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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7살 아 칠금인가요 진짜로 만화가? 아니 그런 말 모르고 기 있어요 자기네 저 진해기네 7살이니까 그냥 칠금이라고 어, 얘기했죠. 자기가 7살이니까 나까지 볼 수 있다 이거지. 6금은 본 것 같거든요. 6금 8금 먼저 본 것 같아요. 아유 웃긴다. 12금 아, 15금 7금은 처음 듣는데. 찬찬찬찬찬찬 칠금 칠금. 자 사연 하나 읽어드리죠. 익명으로 보내신 사연입니다. 절에서 사고 친 사연. 절 사연이 왔네. 오랜만입니다. 이야. 얼마 어 여자분이네요. 얼마 전에 남자친구를 따라서 난생 처음에 절을 가게 됐어요. 오, 야. 저희 집안은 무교라서 절에 갈 일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절을 이리저리 둘러보고 석상 앞에서 두 손 모아 기도도 했죠. 같이 절을 돌아다니면서 구경하다가 남자친구가 야, 저기 가서 돈 내고 소원도 적고 와 하며 등을 떠밀더군요. 그래서 절 한켠 나무 책상에 앉아있는 스님에게 가서 돈을 냈더니 스님이 길쭉한 종이와 검은색 사인펜을 주시며 개미 목소리로 네, 민머리에다 이름 적고 소원 쓰세요. 민머리 민머리에다가 네. 아, 머리에다가 내 네. 네, 민머리에다가 이름 적고 소원 쓰세요. 거기 머리 머리도 쓰 머리에다가 스님 머리에다가 예, 예, 예. 이렇게 적혀 있어요. 어? 라고 하는 거예요. 전 너무 놀라갖고 예? 뭐라고요? 내 네, 민머리에다 이름 적고 소원 쓰세요. 미치겠다. 하시더군요. 전 속으로 민머리 아, 그럼 스님 머리에 소원을 쓰란 얘기인가요?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이상했는데 다른 스님이 좀 큰 소리로 뭐지? 자자자 저 뒤에 줄 길게 서세요. 빨리빨리 하세요. 하며 다그치시더군요. 아, 소심한 저는 아주 급당황해서 서 있는데 그때 스님이 머리를 제 쪽으로 가까이 하는 것 같았어요. 아, 그래 처음이라 내가 어색한 걸 거야. 아, 스님이 저렇게까지 머리까지 이렇게 내미시는데 에이 생각하고는 스님의 빡빡 민 민머리에다가 사인펜으로 이름을 뭐지? 적고 소원을 적었어요. 늦기 전에 결혼해서 행복하게 해주세요. 늦기 전에 결혼해서 행복하게 해주세요. 그리고는 절 보자 당황하는 것 같던 제 뒤에 젊은 커플도 이 절을 따라 돈을 내고 스님의 광활한 머리에다 소원을 계속 썼어요. 이건 뭐야? 이게 뭐지? 예. 아, 이 절은 이렇게 하는가 보다 그러면서 이제 따라한 거지 뭐. 뭐 예. 그런, 저도 지금 그런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나도 안 가봤고. 그런데 예. 그제야 고개를 드신 스님께서는 헛기침을 두어 번 하시더니 다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여기
여기 제일 윗머리에다가 종이 중에 제일 윗머리에다가 이름을 적고 소원을 쓰세요. 윗머리요. 예, 네, 윗머리. 예, 예. 그렇지. 윗머리 말고요. 그렇지. 아, 누가 스님 머리에다가 글을 써. 아, 소원 적을 때까지 왜 가만히 계셨지 근데? 아이 뭐 딴짓 하셨나 보지. 머리가 간질간질 하셨을 텐데. 처음 적으니까 황당해서 가만히 이거 뭐야? 이러고 있는데 뒷사람이 바로 와서 적은 거지. 아, 이거 가 있어봐.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래야 되는데 뒷사람이 바로 와서. 아하, 이게 스님 체면에 이러다, 이걸 내가 그러니까 이러다 갑자기 싫어할 수도 없고. 이러다가 큰일 날 것 같으니까 그냥 얘기를 한 거겠죠. 예. 머리 도색될까 봐. 예, 여기 말고요. 예, 여기다가 윗머리. 예, 민머리 아닙니다. 아, 자, 스님 해탈하셨겠네요. 예. 그 소원은 이루어졌을 것 같습니다. 하면 종이 한 장을 내미시는 거예요. 알고 보니 그 종이를 가리키며 종이 윗머리에 이름과 소원을 쓰라는 거였는데 제가 스님의 빡빡 윗머리에다 냅다 써버렸던 거예요. 그 자리엔 말없이 다른 스님으로 교체가 되셨고 그래, 머리 감으러 가셔야지. 네. 빨리 제 소원을 머리에 쓴 스님은 조용히 화장실로 향하셨죠. 스님 죄송해요. 아이, 제가 가는 기가 먹어갖고 저를 청감하갖고요. 그러니까 뭔 끝났죠. 예. 아니 이 사람도 쓴 사람도 그랬지만 뒷사람이 얼마나 가시다 이거 사야 되는 거야 뭐야. 아니죠. 아, 저 사람이 머리에 쓸 수도 이거 써야 되는 거야? 뒷사람은 전혀 그런 아무런 의미 없죠. 앞에서 없지. 했으니까. 그러니까. 아, 예. 아니 쓰는 모습을 보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예. 어, 저 사람 뭐지? 여기 이렇게 하는 건가? 어 그렇구나. 그러고 이상하게 했을 것 같아. 쓰면서도 뒤에 줄이 많이 서 있는데 저 머리에다 다 쓸 수 있을까? 우리나라 근데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군중심리 같은 게 있어서 옛날에 그거 있지 않습니까? 산에 가다가 그래, 응가를 내놓고서 돌을 묻어놨는데 돌로 덮어놨는데 지나가던 사람들이 전부 다 계속 돌을 쌓아놔갖고 그래서 소원을 빌은 거지. 거기서 소원 빌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사람이 뒷사람을 쭉 봤으면 글씨를 되게 조그맣게 써요. 아니면은 아 그럼 저 사람 다 어디다 쓰지? 아 배려하시네. 다른 스님들이 다 비어 있어 머리가. 다른 스님들 머리가. 자 정주현 씨의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마트를 갔어요. 화장실에 들렀는데 세 살쯤으로 보이는 아기와 아기 엄마가 급하게 들어왔어요. 아기가 엄청 급했는지 급히 뛰어 들어왔습니다. 아기가 쉬야를 끝내고 나가려는데 아기 엄마가 엄마도 쉬어야 할 거야. 조금만 기다려줘. 근데 애기는 자꾸 나가려고 문을 열었어요. 같은 칸에 들어가 있는 거죠. 다급한 엄마가 애기를 말렸어요. 조금만 기다려. 그래도 애기는 자꾸 문을 열려고 했어요. 결국 애기 엄마는 애기한테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너만 싸면 다야? 너만 싸면 다냐고. 너 진짜 이기적이다. 이기적이야. 어? 너만 싸면 다야? 이렇게 애기를 혼내는데 나가지도 못하고 대놓고 웃지도 못하고 한참을 서 있었어요. 자, 김석희 씨의 사연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군대 졸업을 앞둔 말년 병장이 되니 시간이 너무 안 갔습니다. 진짜 안 갑니다. 말년 병장이 저는 병장이 안 돼서 잘 모르겠습니다. 상병 그렇죠. 의가사제 되거든요. 병장은요 정말 안 가요. 편하지만 편하기 때문에 더 안 가는 거예요 진짜로. 아 내일이 토요일이네. 아 신터불이 신나는 토요. 아 김병장님 내일 금요일인데요. 나가 있어.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 미치는 거지. 미치는 거지. 아 내일 금요일이야. 아 나가 있어. 그나마 주말 여가 시간에 제가 즐겨 하는 것은 군견을 데리고 군부대 뒷산을 오르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편했네 이 사람. 뭐 했는지 모르겠는데. 조리병장의 로비를 통해서 소세지 어묵 등 약간의 간식을 가지고 산에서 개에게 훈련도 시키고 간식도 주고 이런 시간에 행복을 느낄 때였죠. 정말 할 일이 없어가지고 그날도 조리병의 문근영 사진 3장과 조리병의 문근영 사진 3장 교환으로 얻은 소세지 간식을 챙기고 개와 함께 산 정상에 거의 다다를 무렵 갑자기 큰일이 급했어요. 대변이 왔군요. 그분이 오신 거죠. 저는 문화인이었습니다. 아무리 개라도 지켜야 할 예절은 있는 법. 개를 나무 쪽에 묶어놓고 볼일을 보러 산 깊숙한 데로 갔어요. 볼일에 집중을 하는데 갑자기 나무 쪽에서 들리는 으르렁 소리. 아 나무에 개를 너무 혼란이 묶구나.
주머니에 있는 소시지 간식을 꺼내 던져주려는데 갑자기 제 앞으로 온 궁견.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럴스 이럴 수가. 그것은 멧돼지였습니다. 와, 대변 보는데 멧돼지가 앞에 있는 거 지고. 이거 지금 이분이요 지금 살아서 썼으니까 망정이지. 예? 그 상황을 생각해봐. 이거는 지금 뭔가 지금 웃음과 해프닝이 있겠지만, 와 이건 들어간다 진짜 바로. 예? 들어가든가. 예. 눈이 확 나오든가. 그냥 주저앉든가. 예? 당황한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역시 엉덩방아를 쪘군요. 깔고 앉았네.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 상황에서 침착하자. 뭘 깔고 무기라고 침착해. 저를 계속 째려보고 있는 멧돼지를 보며 웃는 나 채 침을 못 뺀다는 속담을 떠올리며 그게 떠올랐을까 또. 급빵 끝을 했습니다. 깔고 앉은 채로. 멧돼지 얼마나 어이없었을까요. 깔고 앉은 채로 급빵 끝. 멧돼지가 이빨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다 생각난 게 얼마 전 책에서 본 산에서 곰을 만났을 때 대처법. 죽은 척해라. 웃다가 갑자기 이 빠긋빠긋했다가 곰이나 멧돼지는 어차피 산에 사니까 저는 순식간에 좀비 모드로 변신. 고개를 완전히 젖히고 침을 흘리며 제 인생 최고의 발연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멧돼지는 어금니를 더 드러냈어요. 아, 주머니에 있는 소세지가 화근이었습니다. 죽었구나. 제 인생의 회고록을 5초 만에 마무리 지을 때 그때쯤이었습니다. 그것은 제 궁견이었습니다. 저의 위험을 느낀 것인가요? 궁견이 와줘서 멧돼지와 기싸움을 하는 거였어요. 너는 내 생명의 은인이라고 감격의 눈물을 흘릴 찰나 궁견이 멧돼지를 유인했고 멧돼지는 궁견을 쫓아가다가 멀리 달아났습니다. 쫓아가다가 달아난 건 뭐야? 저는 다행히 목숨을 건졌죠. 지금은 제대했지만 부대에 방문해서 궁견에게 각종 수입 소세지를 먹이고 싶습니다. 신종욱은 체리필터의 플란다스에게. 조회수는 14건이고요. 최소 빵건입니다. 양한주 씨의 사연. 제 친구에게 들은 군대 훈련소 때 이야기입니다. 친구는 한겨울 군번이었는데 신병훈련소에서 설날을 맞이했어요. 신병훈련소에서. 진짜 이 신병훈련소가 굉장히 많이 힘들잖아요. 그렇죠. 이왕이면 군에 입대하시는 분들 겨울에 신병으로 안 갔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막 추워서. 저도 겨울이었군요. 10월 말에 나왔고. 저도 3월 군번인데도 추웠어요. 3월 초 군번인데. 아, 명절이라 훈련도 없는 설날 아침 훈련병들은 다들 쉬고 있었는데 갑자기 조교가 들어왔습니다. 자 지금부터 저는 전투복을 입고 전투복으로 환복하고 연병장 앞으로 집합한다. 실시! 조교가 나간 후 다들 야 무슨 설날 아침부터 훈련이냐? 아 짜증나 이제. 두들거리면서 연병장에 나간 훈련병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연병장 구령대에는 병풍이 둘러지고 차례상이 차려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대대장은 야! 내가 니들 차례 지내라고 우리 집 병풍이랑 제사상을 바로 들고 왔다. 지금부터 합동 차례를 실시한다. 집안에서 장손인 사람 나와. 그런데 다들 쭈뼛거리기만 하고 나오질 않는 겁니다. 그러자 대대장은 여기 차례상에 술 올리고 절하는 놈은 내가 막걸리 한 잔씩 따라준다. 장손 나와. 그러자 여기저기서 술을 노린 가짜 장손들이 자꾸 나오기 시작했어요. 야! 대한민국의 장손이 왜 이리 많아? 진짜 장손만 나와 장손만! 그러자 하늘을 찌를 듯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훈련병 장손! 이름이 장손이야. 정말 가슴 명찰에 장손이라는 이름의 훈련병이 큰 소리로 복명복창을 하자 대대장은 황당한 듯 웃더니 야 그럼 여기 혹시 장남도 있냐? 그러자 훈련병 장남일 훈련병 장남이 면서 두 사람이 튀어나왔어요. 둘은 쌍둥이였는데 형은 장남일 동생은 장남이였습니다. 장남 아, 장남일리네. 예, 둘 다 장남이니까 쌍둥이니까 장남일리. 남일이 남이 이너네요. 예. 둘은 쌍 다들 웃겨서 죽을 것 같았는데 대대장은 기가 막히다는 표정으로 장난삼아 툭 한마디 던졌습니다. 야 그럼 여기 차남도 있냐? 그러자 훈련병 차남이 하면서 또 한 명이 튀어나오는 것이었어요. 대대장은 한참 웃더니 좋다 그럼 장순이랑 장남일 장남이 차남이가 대표로 자리를 지낸다 라고 말했고
대표로 절을 할 땐 전 훈련병이 단체로 절을 하면서 차례를 지냈다는 얘기입니다. 자, 유종인 씨입니다. 한 5년 전쯤 제가 강남의 유명한 클럽에서 알바를 할 때였어요. 유명한 클럽에서 알바를 했군요. 많은 일들을 봤겠네요. 어느 금요일 저녁 저는 일을 하다가 잠시 직원 출입구로 밖에 나가 바람을 쐬고 있었습니다. 유명한 클럽이라 입장하려는 사람들이 줄이 끝이 보이질 않았고 그 모습을 구경하고 있었죠. 그때 금발 곱슬 머리에 가죽 자켓을 입은 한 백인 외국인이 사람들이 서 있는 줄을 무시하고 그냥 입장하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엄청난 몸집을 한 보안 직원이 그 앞을 가로막았고 줄을 서라는 제스처를 취했죠. 그러자 외국인은 뭔가를 설명하며 자꾸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어요. 보안 직원에게 상기된 목소리로 남자분이군요. 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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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대로 써놨습니다. 남자가 한 얘기 중에 아니에요. 봐봐요. 다 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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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가 한 얘기 중에 한 단어도 못 알아들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열심히 열변을 토했지만 말이 너무 빠르고 온통 쌀라거리는 바람에 주변에 누구도 무슨 소리를 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보안 직원은 당황하며 아는 단어를 열거하기 시작했습니다. Hey you, club in the backline waiter. Okay? 몸집 발치 써가며 얘기를 했지만 그 외국인은 더욱 말이 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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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쏴라. 보안 직원은 패닉에 빠졌어요. 외국인은 영어로 계속 열변을 토하며 쏴라거렸고 보안 직원은 한국어로 계속 안 된다는 얘기만 반복했어요. 둘의 상황은 심각해져갔죠. 그때였습니다. 보안 실장님과 어느 안경 쓰신 분이 뛰어나오더니 보안 직원을 밀쳐내고 그 외국인을 데리고 안으로 들어가더군요. 뭔가 유명하거나 대단한 재력가인 외국인 같았어요. 그리고 상처받은 듯한 표정의 보안 직원은 실장님께 끌려갔죠. 크크. 그렇게 일은 마무리됐고 다음 날 전 밥을 먹으며 TV를 보다 밥을 뿜어냈습니다. 토요일 날 한 연애 정보 프로그램에 그 외국인이 나온 거예요. 밑에는 자막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케니지 내한 단독 콘서트. 케니지였어? 어디서 많이 본 사람 같더라니. 케니지를 그날 출근해갖고 보안 직원에게 알려주러 갔더니 하얀 티에 매직으로 케니지 사랑합니다라고 써놓고 입고 있더라고요. 보안 실장님께 호되게 혼나서 벌을 받는 것 같았어요. 많은 세월이 지났지만 거의 매년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찾아서 멋진 음악을 들려주시는 케니지님께 이 방송을 빌어 제가 대신 죄송하다고 말하고 싶네요. 그리고 고맙습니다. 케니지는 쏠라쏠라만 하는군요. 쏠라쏠라쏠라쏠라 쏠라쏠라 My name is Kennedy. I play here. Okay, I'm in it. Robert. 이런 상황이었네요. 김나래 씨 유치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잘 읽었습니다. 얼마 전까지 유치원 교사로 일했었는데요. 유치원에서 일하다 보면 아이들과 이런저런 에피소드가 많아요. 그중 두 가지 소개할게요. 에피소드 1. 배려. 먼저 유치원 5세 반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날 이야기 나누기의 주제는 남을 위한 배려였죠. 5살 아이들과 나누기엔 좀 어려운 주제였죠. 그러네요. 5살짜리랑 배려에 관해서. 자, 오늘은 배려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거예요. 배려가 뭔지 아는 친구 손 들어볼까요? 선생님, 저 알아요! 그래요? 배려가 뭐죠? 할머니랑 밖에 나가서 놀 때요. 옷에 뭐 묻었을 때 할머니가 배려! 배려! 아세요? 그게 배려예요. 에피소드 2. 유치원 7세 반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7살만 돼도 아이들은 동네 초등학교 형아들한테 비속어를 배워와서 교실 안에서 얘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날은 점심시간이었는데요. 아이들을 챙기고 있는데 어디선가 제 신경을 곤두서게 하는 소리가 들렸죠. 짜져! 깜짝 놀랐어요. 아니 벌써부터 저런 말을 배워가지고 교실에서 쓴단 말이야. 그래 또 한 번 같은 말이 들려왔죠. 야 짜증! 정말 참을 수가 없었어요. 소리나는 쪽으로 가봤죠. 화장실 쪽이었어요. 두 명의 아이가 보이더군요. 그런데 한 명은 칫솔을 한 명은 치약을 들고 칫솔을 든 아이가 치약을 든 아이에게 칫솔을 내밀며 야 짜증! 취약자 중 이상입니다.
그거 이제 재미난 에피소드 잘 듣고 왔고요. 김병훈 씨의 사연을 하나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제 친구 똘띠의 얘기입니다. 왜 똘띠일까요? 똘띠는 에피소드가 많은 친구라 예전에도 사연을 올린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똘띠가 기억이 나는데 왜 똘띠였지? 똘똘하고 잘생긴 외모에 왜 띨띠라는 행동을 해서 맞다. 기억난다 기억난다. 똘똘하고 잘생겼는데 좀 띨띠라는 행동을 해서 똘띠였습니다. 맞아요. 제 친구 똘띠는 무언가에 집중을 하면 동시에 두 가지를 못합니다. 예를 들면 전화를 받으면서 길거리에 개똥을 피하지 못합니다. 전화를 계속 받으면서 개똥을 밟던가 개똥을 피하고 한 번 쉬고 다시 전화 통화를 해야 됩니다. 문자 메시지를 쓰면서 걸어가지 못합니다. 답장을 안 하고 욕을 먹던가 답장을 해주고 다시 걷기 시작해야 됩니다. 수년 전 똘띠가 군대에 있을 때 얘기입니다. 똘띠의 보직은 취사병이었습니다. 똘띠가 전역을 몇 주 앞둔 어느 날 어느덧 최고참이 된 똘띠는 취사병 휴게실에서 TV를 보면서 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심심함을 느낀 똘띠는 아 심심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혼나니까 마늘이나 까고 있을까? 마늘이나 까고 있을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혼나니까 마늘이나 까고 있을까? 생각하고 마늘을 깠습니다. 마늘을 까기 시작한 똘띠는 3시간쯤 흘러서 후임병 흘렀을 때 후임병이 똘띠를 불렀습니다. 유병장님 식사하십시오. 식사하시지 말입니다. 동시에 두 가지를 못하는 똘띠는 듣지 못했어요. 마늘을 까고 있으니까요. 말을 까니까 못 듣는 거예요. 다시 5시간 정도가 흘렀습니다. 5시간을 말을 깐 거야.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후임병이 또 똘띠를 불렀습니다. 유병장님 식사 하십니까? 이번에도 똘띠는 듣지 못합니다. 말을 까고 있으니까요. 다시 몇 시간이 흘러 밤이 되었습니다. 똘띠는 생각합니다. 닦았다. 닦았다. 픽스 가서 냉동이나 좀 돌려 먹겠다. 점심 시간도 멀었는데. 일어나는 순간 똘띠는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입에서 침이 흘러내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침이 나오지 못하게 제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후임병이 휴게실로 들어왔습니다. 유병장님 시술 안 가십니까? 어? 왜? 왜 그러십니까? 어? 그렇습니다. 똘띠는 오전부터 밤이 될 때까지 계속 마늘만 까고 있었던 거예요. 앉아서 허리를 구부리고 고개를 숙이고 두 팔을 무릎에 의지한 채 이렇게 뭐 이렇게 하고 한 계속 그렇게 작업을 한 거죠. 그 상태로 9시간 동안 마늘을 두 접을 깐 똘띠는 목과 턱 관절에 무리가 온 거예요. 고개를 들으려 해도 들을 수 없고 입을 닫으려 해도 턱이 다치지 않... 닦았다! 침만 닦아주는 전담 후임병은 옆에서 열흘 동안 똘띠를 침만 닦아줘야 했습니다. 장군으로 마늘 두 접은 엄청난 양입니다. 똘띠는 그렇게 취사장의 전설이 되었습니다. 똘띠 입은 재밌네요. 시리즈 있으면 더 보내주세요. 진짜 재밌다. 자, 또 하나 사연을 읽겠습니다. 장혜경 씨가 보내신 두 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장혜경. 고등학교 졸업식이 떠올라요. 아, 그러시군요, 장혜경 씨. 그래서 이렇게 사연을 보냈군요, 장혜경 씨가. 맞아요. 고등학교를 졸업했으니 우리도 이제 성인이라는 생각이 막 가슴을 후벼팠어요. 그리고 뒤이어 술을 먹어야겠다는 생각이 우리 여덟 명의 머리를 쥐어잡고 마구 흔들어댔죠. 야, 이 가지! 수기가 우리를 데려간 곳은 자기네 집 농기계 창고였어요. 창고 가서 술을 먹어. 농기계 창고에서. 고등학교 때요? 네,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고등학교 졸업했으니까 술 먹어도 된다는 생각에. 근데 그게 고등학교 때니까 약간 뭐 이렇게 또 촌이긴 한 것 같은데 못 먹게 하니까. 어른들한테 들키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럴 그랬겠죠. 수 있어요. 근데 농기계 창고에서요. 수기는 한쪽 구석에 박스를 치우더니 미친 듯이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땅 안에서는 항아리가 나왔어요. 술을 담가놨나 보다. 항아리 속에는 짙은 인삼향을 풍기는 술이 들어있었어요. 야, 정취 있네요. 그 항아리에 인삼주 있고 옆에 이한기 있고요. 아버지가 몰래 농기의 창고 안에다 숨겨놓은 그렇죠. 예. 이완기와 컨테이너 이딴 것들이 있고요. 지게차, 뭐 호미, 낮자루 때 이런 거 있고서 정말 아끼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마당 쪽에 한 켠에다가 이렇게 해놓으실 텐데 그쵸. 이거를 농기의 창고 안에다 숨겨놓으신 거 보면 혼자 홀짝홀짝 드시려고 그런 거죠. 인삼술이 들어있었죠. 달달하게 입에 쫙쫙 달라붙었어요.
한 잔, 두 잔 다들 처음 마셔보는 술이라 정신이 알딸딸해지기 시작했죠. 그때 창고 문이 확 열렸어요. 아빠다. 이 가시라 아들이! 여기서 뭐 하는 길이냐? 어? 이건 내 인삼주 아니야 이거? 아이고! 내 아들 같은 인삼주를! 아이고 인삼아! 삼아 삼아 인삼아! 숙이 아버지는 분노하셨고 우리를 향해 인삼주를 뱉어보내라며 울분을 토해내셨어요. 그런 아버지를 향해 친구 하나가 벌떡 일어나더니 아버지! 너무하세요! 우린 이제 어린애가 아니라고요! 하더니 창고 밖으로 아버지를 밀치고 나가 미친 듯이 막 뛰기 시작했어요. 아 이건 좀 약간 그 울컥한 거지. 우리 이제 어린애가 아니라고요! 이거구나, 이거구나. 저러다 쓰러져 버려야 되는데. 그랬습니다. 그 친구의 술버릇은 달리는 거였던 거죠. 아,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때 생긴 걸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 아이는 그걸 그날 알았습니다. 시대로 달려나간 친구는 정말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돌고 돌고 또 돌고. 졸업식 밤이 되면 각종 사고가 많이 나서 단속 때문에 시내에는 경찰 아저씨들이 순찰을 많이 했죠. 정신 나간 친구는 정신 나간 친구 경찰을 보고도 계속 뛰었어요. 경찰은 얼떨결에 그 뒤를 계속 따라 뛰었고요. 우리는 그 친구를 잡으려고 또 그 뒤를 같이 뛰었습니다. 그렇게 우린 어린애가 아니에요 외치며 손들어 뛰고 있는 친구 뒤에 두 명의 경찰 아저씨와 일곱 명의 친구들 그리고 인삼주를 돌려내라며 쫓아온 아빠. 숙이 아버지까지 11명이 시내를 빙빙 돌며 계속해서 뛰었어요. 결국 그 친구는 잡혔고 우리는 그날 밤 경찰서에서 졸업식 밤을 보내게 됐죠. 숙이 아버지는 내 인삼주를 돌려내라며 고소를 하겠다고. 야, 아버지도 웃기잖아. 나 미치겠다 진짜. 아버지 왜 그래요. 아유, 얘 고소주로 한 잔 먹을 수도 있지 뭘. 뛰는 술버릇이 있던 친구는 계속해서 뛰겠다고 난동을 부려서 경찰서 밖을 계속해서 돌며 날이 새도록도 뛰었어요. 그 후에 졸업을 하고 2년인가 있다가 우리 8명 모두 좋은 곳에 취직해 숙이 아버지께 좋은 술을 사들고 인사를 드렸고 지금은 다들 결혼하고 아이 엄마가 되고 멋진 사회생활을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그 술 먹으면 뛰는 버릇이 있던 친구는 지금은 아이 엄마인데요. 술을 먹더라도 그 버릇 때문에 꼭 집 안에서만 마시고요. 거실 한켠에 러닝머신이 있답니다. 그 유독 술 마시면 뛰는 분들이 있나 봐요. 지난번 에러 에러 에러